여름에 그 에어컨을 틀면서 배터리 소모량이 많잖아. 많지. 그럼 이제 방전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 높지. 없나? 높아. 아, 높다고?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문영석입니다. 네. 끝? 채널 홍보 안 할 거야? 지금 아직도 500명인 건데? 괜찮겠어? 아직. 형! 어? 아, 이렇게 차가 더워! 에이씨, 방전된 거 아니야? 방전된 거 아니야? 또 방전된 거야? 뭐? 점프앵거. 점프앵거 있어? 있어 있어. 또 와. 어? 어? 출발! 점프앵거! 역시 배터리 방전에 점프앵거지. 그렇지! 자 그럼 수고! 역시 배터리 방전에는 점프앵거지. 그렇지! 자 그럼 점프앵거! 온다! 점프앵거! 내가 할 때마다 날라! 아우! 나는 밀어. 아, 이거 사람 써야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안녕! 하지만 겨울엔 또 무시동 에어컨 때문에도 배터리가. 반대로. 겨울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 여름에 에어컨. 뭐 그럴 수 있지. 네, 여름철 여러분들 무시동 에어컨 틀면서 내 차의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걱정 많이 하셨죠? 이제 빵빵하게 무시동 에어컨 트시고 주무십시오. 점프앵거가 있습니다. 이제 점프앵거로 여러분 에어컨 여름에 빵빵하게 우리 트럭커분들 트십시오. 네가 점프앵거를 하라니까. 점프앵거 하면 내가. 그냥 트십시오. 그냥 하고 그냥 하면 그냥 치고 들어와. 어, 트럭커들한테 이거 뭐 이렇게 유용해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제 점프앵거가 있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빵빵하게 틀고 일하십시오. 트럭커들한테 되게 유용하겠네. 최고죠. 점프. 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촬영하러 가고 있는데요. 오늘 촬영을 좀 이제껏 리뷰하는 좀 다른 촬영이죠. 저희 그 점프앵거 저희에게 항상 제작 지원해주시고 제품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카링TV에 출연하시는 우리 차주분들에게 늘 이벤트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휴대용 점프 스타터 점프앵거 12V 24V 배터리 점프가 가능한 그런 점프앵거 촬영을 한번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저기 와 있네요. 네. 아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카링TV 최초의 트럭 출연자 차량입니다. 카링 1호차가 들어오네요. 카링 1호차. 문영석TV의 문영석님의 카냐 R560. 이 모델이 좀 특이한 모델이에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560. 이 모델이 좀 특이한 모델이죠. 560 모델인데 V8 기종이에요. V8. 3축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축이 리프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굳이 중요 없이 이렇게 다녀도 돼요. 지금 2축은 구동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건 구동축이 아니고 2축만 구동축이에요. 그러니까 3축은 구동축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고 다니는 거고 2축만 구동축이죠. 그래서 2축에만 이렇게 깍두기 타야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레디알 타야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르게 얘기하자면 이게 트위스터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왕축입니다. 오랜만에 R560 1호차를 또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모를 때 썼었는데 이제 올라타서 한번 점프앵거 한번 발령기를 한번 또 지금부터 발령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 어. 아 이렇게 더워. 형 원석이 형. 응? 아, 이렇게 응? 더워. 왜? 이렇게 더워. 형. 아. 야, 에어컨 왜 꺼졌어? 아, 에어컨 꺼진 것 같은데? 야, 꺼졌네. 아우. 아, 지금 아우, 옷 다 젖었어, 지금. 아. 아. 아, 이거 차 좋은 차 아니야, 이거? 아, 아니, 뭐, 차랑 배터리랑 상관없으니까. 아, 참. 아, 배터리가? 배터리가 나간 것 같은데? 원석이 형. 원석이 형. 응? 아, 이렇게. 차가 더워 찜통이야 지금. 어? 에어컨 껐어? 아니야. 야 에어컨 꺼졌냐? 어. 아 꺼졌네. 방전됐나? 배터리 나간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
아, 큰일 났네. 보험회사 불러야 되는 거야? 그거 있잖아. 뭐? 점프행고. 아, 점프행고 있어? 그럼. 그럼 점프행고 점프하고 와. 어? 아, 같이 해야지. 아, 내려갑니다. 이게 뭐 좀 높아야지. 자, 자, 빨리 뛰어. 와, 지금 장갑까지 준비한 거야? 빨리 뛰어. 나도 뛰었어. 알았어, 그래. 어, 한번 해봐. 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차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걸 풀어. 자, 이걸 풀고. 아, 그걸 또 풀어야지 배터리가. 아, 뭐. 아, 안은 밀어가고.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사람 써야 되겠네. 아, 나 와봐. 사람 써야 돼. 아이고, 씨. 우와, 이게 꽤 무겁네. 24V 충전기가 필요하잖아. 버려야지. 없잖아. 없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불러야지. 점프앤고! 점프앤고! 출발! 점프앤고! 역시 배터리 방전에 점프앤고지. 그렇지. 자, 그럼 점프 시작! 점프 시작! 점프 시작! 이게 24V, 12V 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울통 방전이 되고 하면은 보험사를 부르는데 보험사 부르면 한참 걸려야 되고 또 상고 로지에는 안 오고 그 핸드폰 외장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해서 갖다 대시면 또 여기에 또 USB 젠더도 있고 해서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시고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진짜 과연 트럭에 점프가 가능할지 요 쪼깐한 게 이 큰 트럭을 스타터 레디. 점프 스타터 레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점프 스타터 레디가 들어오죠. 지금처럼 그죠? 네, 처음에 그럼, 이제 네. 완전 방전됐을 때 이 글자가 안 나와. 아,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아, 조금 있다가. 어,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누르면 진짜 완전히 방전됐을 때도 오버라이드를 급속하게 차량의 배터리 충전이 돼서 바로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자동으로 24V가 뜨죠. 그러니까 12V는 12V가 뜨고. 예. 네. 충전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충전이 되고 있죠.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여름철 내 차에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무시동 에어컨 트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트럭커분들 조마조마 하셨죠? 이제 점프앤고로 빵빵하게 트십시오. 이거 트럭커들한테 완전 이템인데?